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AI학과 이창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제 XAI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헬스케어에서 어떤 연구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받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진행하는 걸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다가 채팅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을 어디 가서도 지금 볼수 있죠. 뭐 챗GPT라던가 뭐 달리라고 불리는 OpenAI 기술부터 뭐 구글의 바드, 그런 다양한 기술들,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의 다양한 부분에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나 그 메디컬 도메인에서도 AI 기술들이 최근에는 많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뷰노라던가 루닛이라는 이런 회사에서 만든 AI 모델들이 현재 실제 그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심장 같은 ECG 시그널을 이용해서 심장 질환을 예측한다던가, 아니면 뭐 엑스레이나 마모그램 같은 그런 그 영상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특정 질병들이라던가 암을 그 확인하고 세그멘테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하이스텍 문제들, 그러니까 하이스텍이 판돈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100번 중에 99번을 잘 예측을 해도 한번 실수했을 때 엄청나게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에서도 인공지능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주가를 예측하는 것부터 아니면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헬스케어, 뭐 의료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이스텍 문제들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을 내렸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 인공지능 모델들이 성능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이 잘 나오면 장땡인데 왜 우리가 다른 것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XAI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빈킴 박사님, 그리고 피넬 도시 벨레즈라고 하는 이 스탠포드 교수님, 이두 분이서 작성했었던 이런 이 아카브에 기고된 이 논문을 보면, The problem is that a single metric is an incomplete description of most behavioral tasks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퍼포먼스 매저들이 실제로 이 머신러닝 모델들의 일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만 제공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큐러시 매저, ACC라든가 ARC, F1 스코어 같은 것들은 그 클래시파이어가 얼마나 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일 거고요. 뭐 MSE라든가 MA 같은 경우는 실제 예측값과 관측된 값의 그 에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스크립션, 매트릭만 가지고는 저희가 실제로 그 모델들이 어떻게 동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부분 때문에 망가졌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가져왔을 거라는지, 그런 그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부터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CNN 모델들이, 아무래도 가장 이제 클래시파이어로서는 동작을 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태비캣이라고 불리는 이 고양이 종류인데, 이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를 푼다라고 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된 모델이 실제 태비캣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태비캣일 확률을 뽑았는데 98%의 확률로 태비캣에 가깝다라고 이제 모델이 프레딕션을 내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델의 어큐러시나 뭐 F1 스코어 이런 AUROC 같은 클래시피케이션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그냥 이 수치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아, 이 이미지는 태비캣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그만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CNN 모델을 오토드라이빙의 퍼셉션 단으로 이제 밀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토드라이빙에서는 물체를 인식하고 그 물체를 구분해내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 때문에 오토 드라이빙의 그 디시전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람의 확률이 높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사람의 확률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는 그 오토 드라이빙에 있어서 이 사람을 피해가는 형태로 뭔가 디시전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퍼셉션 단에 어떤 모델들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태비캣 이미지를 단순히 수치만 잘 제공해서 퍼포먼스만 좋은 논문을 그 모델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런 결과에 도출했는지 조금 설명 가능한 형태의 무언가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를 사람 보고 왜 태비캣 이미지를 보고 이게 왜이 고양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도 사실 이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겁니다. 뭐 눈의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고양이의 패턴 이걸 자체를 말로 형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뭐 고양이의 뭐귀 모양이라던가 뭐 생김새들을 설명하는 것도 이 태비캣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 지었을 때 어떤 특징 때문에 얘를 태비캣이라고 얘기했는지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NN 모델이라던가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얘를 설명을 제공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이 모델이 픽셀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고 어떤 픽셀들을 가장 유의 깊게 봐서 이 태비캣이라고 하는 결정에 도달했는지를 보면 좋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잘 알려져 있는 이 피처 어트리뷰션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태비캣의 어떤 귀 모양이라던가 그 이목구비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활성화시켜서 얘가 왜 태비캣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어떤 사람과 유사한 사람이 생각해도 뭐 이런 특징들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런 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방식으로 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내에서 기존의 태비캣 이미지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이 얘와 유사한 이미지들을 추출해서 그와 이제 대조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고 있었던 태비캣 이미지들과 어떤 유사성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출했다. 그래서 유사한 샘플들은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 모델의 프레딕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죠. 비단 이런 동물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헬스케어에 가져오는 순간 사실 더큰 이슈가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네이처 메디슨에 있었던 2021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에 대한 그 예제를 조금 가져온 건데 이거는 식도암 에 대해서 이 튜머를 채취해서 이걸 홀슬라이드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그 HN이라고 하는 이제 염색을 시킨 다음에 이 튜머의 유무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 해당하는 이그 조직 세포가 암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문제고요. 이거를 리스크 스코어가 0.91이 나왔다. 이렇게 그 암일 확률이 91%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의사 선생님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환자도 이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뭐 살리언스 맵이라던가 뭔가의 픽셀들이 어디가 활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보여주게 되면 그리고 그거의 영역을 잘 표현시켜주면 실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러이러한 영역에서 투머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활성화된 부분에서 그런 정보를 같이 제공해줌으로써 서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서 explainable AI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될까요? 우선 explainable AI 모델은 결국엔 실행 가능한 정보, 저는 이제 actionable한 information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실행 가능한 정보는 결국에는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머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사이의 intersection, 교집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고 있는 많은 영역이 있고, 실제로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 모델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배운 다른 영역이 존재할 때그 둘의 인터섹션을 우리가 어떤 설명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게요 XAI 모델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이런 파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인터섹션을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게 좋은 XAI 모델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ingredients다, 뭐 필요한 재료다라는 형태로 저희가 큐 펑션을 통해서 설명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요큐 펑션 이렇게 오브젝티브로 만든 목적 함수가 실제로 explainable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목적 함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explainable AI 모델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때 쓰는 가상의 목적 함수다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는 Q라고 하는 거는 퀄리티 펑션으로 얼마나 사람이 이 머신이 판단하는 이런 결정이라던가 어떤 판단에 많은 이제 설명력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설명력을 제공하는지를 어떤 퀄리티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XAI 모델을 이 E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XAI 모델을 잘 배우는 거다. 이 Q 펑션을 최대화시키는 형태로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하게 되는 explainable AI의 궁극적인 꼴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explainable AI 모델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모델이 주어졌을 거고요. 이거를 설명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explainable AI 모델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용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료 분야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클리니션이냐 아니면 환자냐 하는 그 타겟이 결정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적용이 됐는지 데이터의 디펜던시가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 데이터가 역시 컨디셔닝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로컬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글로벌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로컬한 정보라 그러면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어떤 프레딕션을 설명하는 샘플 베이시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글로벌 정보라 그러면 하나의 샘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데이터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파퓰레이션 관점에서의 설명을 제공하는지, 그래서 그 익스플레이네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이 태스크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런 아규먼트, 이 오브젝티브를 잘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익스플레이너블 AI 모델을 잘 찾고 싶다라는 게요그 실행 가능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주요 오브젝티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모델을 학습하는 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이전에는 학습된 모델에 추가적인 설명력을 제공을 하는 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처 어트리뷰션,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피처 어트리뷰션이 그런 케이스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모델 자체에 대한 그 모델 자체를 학습을 같이 하면서 뭔가 해석력이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그 explainable AI 모델을 E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배우는 모델을 M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 E와 M을 동시에 학습하는 형태로도 우리가 그 explainable AI 모델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explainable AI 모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뭐 피처 서브셋을 찾는 문제라던가 클러스터들을 찾는 문제라던가 혹은 causal inference라고 불리는 어떤 그 인과관계를 찾는 그런 연구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딥러닝 모델이라든가 머신러닝 모델들을 블랙박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블랙박스의 해석력을 제공하는 게 XAI 모델들의 궁극적인 꼴이고요. 우리가 해석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혹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이 모델의 메커니즘이라든가 데이터 내의 어떤 특징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력이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게 궁극적인 꼴이 됩니다. 요 XAI 모델들을 종류를 나열하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피처 어트리뷰션이 있죠. 피처 어트리뷰션이 지금까지 사용되는 뭐 가장 많은 XAI 모델들이 요 피처 어트리뷰션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샤플리 밸류라던가 라인부터 뭐 인테그레이드 그래디언스 같은 연구들이 다이 피처 어트리뷰션에 해당되는 연구들이고요. 피처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모델의 프레딕션에 중요했던 혹은 이 데이터셋 내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어떤 피처 서브셋을 찾는 문제들,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라 그러면 클러스터링 문제를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요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트랜스페런시, 그러니까 블랙박스 모델을 화이트박스 모델, 우리가 알수 있는 조금 비교적 간단한 수식들로 표현하는 transparency 혹은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라고 불리는 이 예측값의 불확실성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모델들, 그리고 calibration이라고 불리는 실제 예측값과 관측값의 확률적인 분포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해주는 모델, 그리고 counterfactual estimation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실제로 관측되지 않은 어떤 변수의 조작을 했을 때 아웃컴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카운터팩트 에스티메이션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 Explainable AI예요. 제가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앞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처 어트리뷰션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몇장 준비를 해봤고요. 피처 어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을 할수 있는데 주로 로컬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샘플이 하나 들어왔고 샘플이 어떤 프레딕션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이 각각의 피처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렀는지 그 리스폰서빌리티 어떤 기여도를 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그 Explainable AI 메소드를 통해서 피처 어트리뷰션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각각의 인풋 피처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도를 어떤 스코어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높으면 주요도가 높았고 낮으면 그 기여도가 낮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스코어를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Q 펑션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이 Explainable AI 모델은 궁극적으로 스코어를 제공해줘서 높으면 주요한 거, 낮으면 그 주요도가 떨어지는 피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학습한 모델, 그리고 이거를 사용한 실제 도메인 익스퍼트라던가 개발자 H,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했었던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 태스크는 로컬 태스크다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처 어트리뷰션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다 설명하자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들 몇 개만 이 타임라인에 표시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피처 어트리뷰션의 가장 큰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는 참고로 제가 여기서 표현드리고자 하는 모델들은 모델 어그노스틱한 방법들, 그러니까 모델의 종류에 무관해서 블랙박스처럼 다루면 무조건 설명력을 제공해 줄수 있는 라임이라던가 샤플리 밸류라고 하는 기존의 모델들도 있는데 그 모델들과는 좀 다르고 이 딥러닝에 적용 가능한 그래서 그래디언트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해석력을 제공할 수 있는 좀 모델 스페시픽한 그 메소드에 중점을 둬서 타임라인을 구성해 봤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에 살리언스 맵이라고 하는 연구가 나왔는데 요거가 아이클리어 2014년 워크샵에 나왔던 연구예요.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파셜 데리바티브를 써서 이거를 표현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인풋 이미지에 따라서 아웃풋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셜 데리바티브를 이용해서 표현해낼 수가 있을 거고 결국에는 그게 얼마나 각각에 해당하는 픽셀이 인풋에 의해서 얼마나 좌지우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유도한 이 저자들은 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퍼스트 오더 테일러 익스펜션을 고려해 보면 결국에는 이 펑션의 퍼스트 데리바티브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퍼스트 데리바티브에 이제 그 인풋 값 거기에 해당하는 그 지점에서의 인풋 밸류가 곱해진 형태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결국엔 이 W라고 하는 거는 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이 펑션의 그래디언트다. 그 입력에 대한 그 그래디언트다라고 표현해낼 수가 있을 거고, 결국엔 이 W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보게 되면, 각각의 코에피션트가 결국엔 중요한 입력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 그래디언트가 각각의 픽셀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데 착안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사용하는 연구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후로 발전된 모델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뭐, 사이테이션이 거의 6천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살리언스 맵만 보여주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표현이 돼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인풋의 값을 해당하는 인풋의 픽셀 값을 곱해서 이거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레디언트 인풋이라고 불리는 연구였는데, 이 저자들이 이 그레디언트 인풋의 한계점도 명시를 하고, 그 뒤에 딥 리프트라고 불리는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개선, 그 한계점들을 개선하는 연구를, 그 이듬해 바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딥 리프트는 그레디언트를 직접적으로 쓰는 연구는 아니어서, 요 타임라인에는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Integrated Gradients라고 하는 연구가 나왔는데 이 연구가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XAI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Gradient Input 같은 경우 인풋의 값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어두운 부분은 당연히 인풋의 밸류가 작을 테니까요. 그 작은 픽셀들은
그레디언트가 크게 발생하고 곱해지는 순간 굉장히 작은 어트리뷰션을 갖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입력값을 그냥 그 인풋 값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인풋 값을 조금씩 변경시켜 가면서 거기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들을 누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그 그레디언트의 전반적인 영향도를 다 반영하는 피처 어트리뷰션 메소드를 제안을 했고요. 그게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CBPR에서 엑스레이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는데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까지는 여전히 픽셀 단위 어떤 어트리뷰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간적인 코릴레이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픽셀 단위의 주요도를 제공을 해보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와는 설명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그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적용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 고민을 통해서 패치 단위로 잘 잘라가면서 그거를 잘 합쳐주는 방식으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데서 착안해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엑스레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나왔고 최근에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들을 조금 보시면 살리언스 맵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티브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는 보이는데 사실 정확히 뭘 보고 뭘 어떤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얘가 이 모델이 이 해당 픽셀들이 중요했다라고 얘기하는지 이야기가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나 그레디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미지 값에다가 이미지 값에 변화하는 이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서 스코어를 제공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곱하게 되면 이렇게 픽셀 값 자체가 적은 이런 픽셀들은 굉장히 안 좋게 나오죠. 어트리뷰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오브젝트들이 있는 위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곱하기 이미지는 그런 부분들을 잘 놓치니까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형태로 어떤 레퍼런스 기준으로 계속 누적시키는 방법으로 보여줬더니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던 카메라를 구분하거나 뭐 분수, 다리, 그리고 버스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실제로 이런 변화에 예민한 부분들을 잘 캐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도 어떤 특징들을 많이 집중을 해서 보고 그걸 가지고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냈을 텐데 그런 설명력을 잘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예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당의 윤곽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뭐그 교각의 어떤 윤곽 그리고 나비의 윤곽 이런 것들을 훨씬 더잘 반영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일반적인 익스플레이너블 AI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헬스케어에서는 물론 피처 어트리뷰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캠에 비교해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가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캠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맵을 조금 활성화한 거고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는 그레디언트의 기반에서 만들어내서 실제로 인풋에 대한 이 변화량에 대해서 프레딕터가 굉장히 민감하게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픽셀이 잘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레디언트가 민감하다라는 건 해당 인풋에 대한 변화량에 예민하다라는 거니까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피처 디스커버리 이 내용은 헬스케어에서는 피처 어트리뷰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질병에 대한 이해를 조금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게 이제 메인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프레딕터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안에 있는 질병에 대한 특징들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에 좀더 집중해서 이 질병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필요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어떤 피처들이 중요했는지 찾아내는 피처 디스커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프레딕션 문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프레딕션 파워든 디스크리미네이션 파워든 어떤 예측력이 좋은 거를 원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피처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해서 프레딕터를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프레딕터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피처들을 전부 다 관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학습한 프레딕터에 적용시켜서 뭔가 예측값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샘플 기준으로 모든 피처들을 전부 다 관측해야 돼서 관측값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피처들을 다 사용하게 되지만 실제로 많은 데이터가 우리가 뉘앙스 피처라고 불리는 노이지한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프레딕션에 도움이 안 돼서 레이블에는 관련이 없는 이런 피처들도 프레딕터의 학습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안 되는 테스트 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안 되는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질병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포스터 어널리시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피처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중요한 피처 서브셋을 찾는지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피처 서브셋이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에는 레이블을 프레딕션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피처 서브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 셀렉션은 결국에는 서브셋을 찾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서브셋은 궁극적으로 이 서브셋을 찾고 나서 프레딕터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혹은 이 프레딕터를 찾으면서 서브셋을 찾는 문제를 같이 풀었기 때문에 이 프레딕터는 서브셋을 인풋으로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샘플에 대해서 관측을 필요로 할때 저희가 이 서브셋만 추출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관측 코스트는 상대적으로 적게 되겠고요. 이 피처를 셀렉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들은 저희가 지워버리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뉘앙스 피처들은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라이제이션이 조금 더잘될수 있다. 인사이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중요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처 임포턴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질병에서 어떤 변수들이 중요하게 동작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설명력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explainable AI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의 이제 퀄리티 펑션은 어떤 서브셋이 중요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explainable 모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중요한 피처 서브셋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레딕터를 같이 학습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델도 같이 학습을 하게 되니까 이 셀렉터와 프레딕터를 같이 학습하게 되는 형태로 모델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메인 익스퍼트가 되고, 데이터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학습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그리고 태스크는 전체적인 파퓰레이션 관점에서 이 질병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질병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태스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를 프로그램을 모델링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어떤 게 다른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P디멘전을 갖는 인풋이 존재하고요. 이걸 X라고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타겟 레이블을 Y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Y의 그 코도메인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리그레션 문제인 리얼 값일 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 카테고리 값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수식은 이런 트루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이 됩니다. 이걸 스태티스컬 러닝 관점에서 트루 리스크를 줄여주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 전체적인 분포를 모르고 데이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얘가 임피리컬 리스크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주면 그 X가 들어왔을 때 예측한 프레딕션이 실제 Y와 이 로스를 비교했을 때 가장 로스를 줄여주는 형태로 펑션 F를 찾겠다라는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바이즈 러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에 따른 그 최적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딥러닝 방식으로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펑션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줄여주는 뉴럴 네트워크를 찾는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바이즈 러닝인 거죠. 그러면 임베디드 피처 셀렉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임베디드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피처 셀렉션의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래퍼랑 필터 그리고 임베디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임베디드 방식은 실제로 서브셋을 찾는 과정과 모델을 학습하는 그 프레딕션을 하는 과정을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딥러닝에 기반한 피처 셀렉션 방법들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임베디드 피처 셀렉션의 국한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베디드 피처 셀렉션의 목표는
아까와 유사하게 프레딕션을 잘해서 모델을 잘 만드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P계의 피처들 중에서 서브셋 S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도 같이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피처 서브셋 S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한 변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풋을 XS라고 Selected Feature에 대한 인풋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개의 피처들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셀렉션은 2번, 7번, 9번에 해당하는 변수들만 선택을 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Selected Feature를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 보면 K가 K번째 피처가 만약에 셋 안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XS의 K가 XK와 같다.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그냥 별표처럼 없다라고 표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우리가 피처 셀렉션 방식까지 포함한 새로운 오브젝티브를 조금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하고요. 요 변수, 요 선택된 피처에 기반해서 우리는 더 이제 프레딕션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펑션 F가 XS에 대한 입력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미니마이제이션이 더 이상 펑션 F만 잘 찾는 문제가 아니라 요 서브셋 S를 잘 찾는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서브셋을 전부 다 중요하다라고 찾으면 사실 피처 셀렉션의 의미가 떨어지니까 그 카디날리티, 우리가 선택한 피처의 개수는 일정한 델타라고 하는 트레숄드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두면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고 싶은 최종적인 임베디드 피처 셀렉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베디드 피처 셀렉션 문제는 사실 인트랙터블합니다. 우리가 풀수 없는 문제예요. 딥러닝으로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 S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서브셋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E의 P승에 해당하는 이 컴비네이션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디멘전이 조금만 커져도 요 서브셋의 컴비네이션 종류가 너무나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든 컴비네이션을 체크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트랙터블해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펑션 F를 구성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인풋 디멘전이 픽스가 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서브셋이 매번 크기가 바뀐다 그러면 매번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XS의 디멘전이 계속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펑션을 만들어내려 그러면 매번 다른 뉴럴 네트워크가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상 이슈로도 마찬가지고 뭐그 트레이닝 타임 이슈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딥러닝을 통해서 임베디드 피처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풀수 있는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릴렉세이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너리한 랜덤 배리어블을 만드는 문제로 이거를 그 서브셋 셀렉션을 다시 재정의를 하고요. 이 랜덤 배리어블을 만들어내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옵티마이즈하는 문제로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르눌리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코인 플립을 그 베르눌리 디스트리뷰션을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앞면이 나오면 뭐 1이고 뒷면이 나오면 0이다 그랬을 때이 코인 플립을 했을 때 1이 나오기도 하고 0이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베르눌리 디스트리뷰션을 구성하고 있는 그 파라미터 P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P라는 확률이 결국엔 앞면이 나올 확률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게이트 벡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적용은 시키지만 실제로 얘를 다 컴비네이션별로 확인해서 어떤 셋을 찾아낼 수는 없으니까 뭐 베르눌리 디스트리뷰션을 관장하고 있는 P를 요 디스트리뷰션 P를 옵티마이즈 시키는 형태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르눌리 디스트리뷰션의 그 관장하고 있는 파라미터 P가 1에 가까워지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해당 게이트, 해당 그 마스크는 1이 될 테니까 우리가 그 서브셋 피처는 무조건 사용한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0에 수렴하게 되면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니까 이런 형태로 컨티뉴스한 도메인에서의 오브젝티브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원하는 서브셋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너리 게이트 벡터를 도입을 해서 적용을 했다. 라는 게, 풀수 있는, 딥러닝으로 풀수 있는 문제로 변환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셋을 찾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XS를 찾는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게이트 벡터를 만들어서 각각의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는 P디멘셔널 짜리한 벡터고요. 이 벡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풋에다가 곱해주면,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해주면, 1인 경우에는 통과시키고 0인 경우에는 통과시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1인 경우에는 서브셋에 포함되고,
0인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2번, 7번, 9번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색으로 표현된 선택되지 않은 애들은 결국에는 0이라던가 아무 의미 없는 평균값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고요. 이제는 인풋 디멘션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고민했었던 매번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을 필요가 없이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에 계속 다른 조합을 넣어줘도 우리가 이거를 잘 학습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오브젝티브를 변형시키면 우리의 컨스트레인트는 라그랑지안 컨스트레인트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고요. 로스 펑션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제 인풋이 x가 아니라 x7다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오브젝티브는 펑션 f를 찾는 것과 이제는 그 바이너리 게이트 벡터를 관장하고 있는 디스트리뷰션 p를 옵티마이즈 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p라고 하는 분포로부터 샘플링해서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펙테이션이 하나가 더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2번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풀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2번 문제도 학습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바로 여기 샘플링 과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m이라고 하는 게 샘플링이 돼서 x에 곱해져서 x7다의 형태로 이 펑션 f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펑션 f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디스트리뷰션을 관장하는 p를 업데이트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는 그래디언트가 샘플링 프로세스에 의해서 잘려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링 프로세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퍼런셔블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백프로 파게이션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 딥러닝 방식은 모든 다 백프로 파게이션을 이용해서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몇 가지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바로 리파라메터리션 트릭이라는 방식과 리인포스 또는 폴리시 그레디언트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 리파라메터리션 트릭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VAE 모델이죠. variational autoencoder에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이 리파라메터리션 트릭을 진행을 했었고요. 피처 셀렉션을 하는 이 베르눌리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드 콘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이게 거의 베르눌리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양끝단의 0하고 1 사이에 모든 이 프로베리티 메저들이 모여있는 형태로 어림을 많이 잡아주는 이런 그 펑션이 됩니다. 그 트릭이 됩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RL 기반의 모델들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이두 가지 방식 모두 샘플링 과정을 극복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방식을 이용해서 피처 셀렉션을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면 그런 바이너리 게이트 벡터들을 잘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non differentiability를 조금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연구 몇 개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윤진성 박사님 지금은 구글에 계시고 제가 박사할 때저 선배였는데요. 이분이 제안한 방법은 이 게이트의 분포 자체는 independent Bernoulli distribution을 따르는 걸 가정을 하고 있고요. 이 샘플링 과정을 인포스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 과정을 극복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인스턴스 와이즈 피처 임포턴스라고 해서 피처 어트리뷰션에 좀더 가까운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사실상 이 글로벌 피처 셀렉션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연구가 이제 ICML 2020년에 나온 STG라고 하는 연구인데 이 역시도 인디펜던트 베르눌리를 가정을 하고 있지만 리파이메이션 트릭을 조금 바꿔서 하드 콘크리트가 아니라 조금 더 학습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가우시안 하드 시그모이드를 적용시켜서 요 피처 셀렉션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 다음 연구는 뭐 제가 이제 ICLI 2022년에 발표했었던 논문인데 SEFS라고 불리는 연구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헬스케어나 메디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마스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 벡터처럼 그 게이트가 인디펜던트한 베르눌리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 코릴레이티드된 피처들을 다 선택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릴레이티드된 피처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피처들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게이트를 같이 열어서 서로 경쟁을 시키는 형태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멀티플 베르눌리 디스트리뷰션에서 조인트 분포를 통해서 게이트를 만든다. 그리고 그 게이트를 만들어서 학습하는 방법은 하드 콘크리트를 이용하지만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잘 반영시키기 위해서 가우시안 커플러를 이용해서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이 연구들의 대표적인 요그 성과들을 조금 보시면, 이 SDG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MNIST 데이터셋에서 이제 비교를 많이 보였는데, 저희가 3번과 8번을 이제 구분 짓는 문제에서 조금 이제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오류 중에서 오류를 가장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거는 요두 가지가 가장 유사성이 크다라는 거니까, 그럼 어떤 픽셀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잘 구분 지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피처 셀렉션 관점에서 대답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STG를 통해서 발견한 피처들을 보시면 요 픽셀들이 여기와 여기가 활성화가 됐죠. 그 얘기는 8을 쓸때 여기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3을 쓸때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서 노출이 되니까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었다라고 이제 요 논문은 제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델론이라든가 프레드맨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피처 셀렉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데이터셋이고 신테틱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변수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작동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피처 셀렉션 메소드를 통해서 선택한 변수들이 실제로 중요했는지 아닌지 한 여부를 명확하게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큐러시나 F1 스코어 잘 발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또 딥러닝 기반의 모델들이 전반적으로 잘 동작을 했고, 특히 이 STG, 이 논문에서 제안한 그 논문이 잘 동작을 했다. 그러니까 피처를 잘 찾았다. 정말 중요한 피처들을 잘 찾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 논문에서는 또 다른 실험적인 검증을 조금 했는데요. 아무래도 코릴레이션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피처 셀렉션 메소드들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클레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블록와이즈 노이즈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피처가 있고 거기에 노이즈한 버전들이 같이 존재할 때 실제로 정말 중요한 피처만 잘 선택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준 건데요. 기존에 있었던 인디펜던트 베르놀리를 사용하는 STG 같은 경우에는 그 피처들을 다 선택하는 경향성을 봤는데, 이거를 코릴레이티드 게이팅,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마스킹 제너레이션 할때 섞어 넣어서 경쟁을 시켰더니 실제로 노이즈 피처들은 잘 줄이고 렐레벤트한 피처만 잘 찾았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보였고요. 이거를 실제 헬스케어 데이터나 오믹 데이터에 적용해서 결과를 이제 도출해 냈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결과는 UKCF라고 하는 데이터셋이고, 이제 한국말로는 낭성 섬유증이라고 불리는 유전적인 질환인데요. 이제 백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고, 실제로 폐 섬유증 같은 게그 생겨서, 폐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게 돼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폐에 의한,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라고 불리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서 사망에 잘 이를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는 5년 이내에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 즉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폐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하는 형태가 나타났는지를 예측하는 문제를 풀었고, 컨디션이 조금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저희가 3년치에 대한 어떤 그 타임 베링 피처들도 다 반영을 시켜서 이 클리니컬 베리어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스트럭처들이 조금 이런 블록와이즈 스트럭처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선택된 피처가 정말 좋은 피처들인지를 확인을 해보려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야 되는데 피처 셀렉션에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엄밀히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선택한 변수들이 중요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실제로 10개의 그 가장 높은 그 주요도를 받은 피처들을 선택한 다음에 그 10개만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새롭게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모델의 프레딕션 성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이 피처 셀렉션의 성능을 비교를 한 거고요. 저희 그 모델이, 그 SFS 모델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티오믹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체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유전체라던가 전사체, 단백질체 같이 오믹 같은 경우에는 코릴레이션 스트럭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게 유전이 돼서 어떤 변형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그런 데이터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저희 모델에도 다른 모델, 이제 피처 셀렉션 다양한 모델들에 적용을 해봤더니 이제 코릴레이션을 적용했었던 연구, 그리고
저희가 제안했었던 방식이 훨씬 더 좋은 프레딕션 성능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시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음 간단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 커릴레이션 스트럭처를 어텐션 스코어와 동일한 방식이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용한 커릴레이션 스트럭처는 실제 인풋에 존재하고 있는 커릴레이션 스트럭처고요. 그래서 인풋에서부터 이 스트럭처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인데요. 뭐 쉽게 클러스터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클러스터링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클러스터링에 대한 익스플레네이션은 결국에는 어떤 클러스터에 속할 거냐, 그리고 클러스터 어사이먼트, 그리고 그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대표값이 뭐냐 하는 센트로이드에 대한 걸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모델 자체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클러스터링 메소드니까 클러스터링 메소드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학습해야 되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 그룹 내에 얼마나 유사한 환자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결국엔 우리가 궁극적으로 높이고 싶은 퀄리티 펑션이 되겠죠. 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글로벌한 정보와 데이터의 전반적인 글로벌한 정보와 로컬한 정보를 둘다 제공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이런 서브그룹을 만듦으로써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 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잘 추출해낼 수 있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그룹을 서브그룹으로 나눠봤더니, 그리고 분석을 해봤더니 한쪽 그룹은 드러그 타겟이고 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였고, 한쪽 그룹은 추가적인 어떤 그 정보를 조사를 더 해야 되는 그런 타겟이었고, 또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클리니컬 아웃컴, 우리가 예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그룹이 나눠질 수 있다 그러면 이 그룹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그 데이터의 특징들을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한 어떤 해석력을 제공해 줄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로컬한 정보도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와서 그 배웠던 학습한 클러스터링 메소드에 적용을 시켜 와서 봤더니 이런 클러스터를 할당받았다라고 하면, 이 클러스터에 포함된 다른 인접한 네이버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특정 환자들에 맞춰져 있는 어떤 임상적인 어떤 그 처치라던가, 뭐, 약, 그런 치료제, 그런 것들을 이 환자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컬한 언더스탠딩도 제공해 줄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클러스터링이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주곤 합니다.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다라고 하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K-means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means 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그럼 딥러닝 방식으로 이 딥러닝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걸 활용했는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mean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N개의 샘플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꼴은 역시 N개의 데이터 샘플을 K개의 클러스터, K개의 카테고리로 구분 짓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오브젝티브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XI, 샘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센트로이드를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SI는 원합 벡터고, 해당하는 K번째 클러스터에 존재하면 그 해당하는 K에서는 1이고, 나머지는 0을 가지고 있는 원합 벡터고, 또 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각각의 센트로이드를 컬럼별로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제가 요 S를 잘 찾고 싶다 그러면, 그 실제로 가장 잘, X를 잘 표현하는 센트로이드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는 이 인풋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클러스터 센터를 찾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콤비나토리얼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그레디언트라던가 원샷 문제로 풀 수가 없고요. 이터러티브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센트로이드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데이터 포인트마다 가장 거리가 짧은 센터들을 할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당된 샘플들에 기반해서 센터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컨벌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K-mean 알고리즘이다, K-mean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 K-min의 그런 문제는 뭐냐?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디멘전이 높아지게 되면 작동을 잘안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높아지게 되면 대부분 값들이 굉장히 큰 거리, 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라던가 다른 종류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딥러닝 방식을 이용해서 훨씬 더잘 클러스터링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됐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연구를 조금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Towards K-mean Friendly Spaces라고 하는 ICML 2017년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결국에는 인코더와 디코더라고 불리는 이 오토인코더를 만들어냈고 이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추출해서 이걸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자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오브젝티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을 아무거나 다 뽑으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그냥 임의의 값이 돼버리면 거리 이걸 가지고 K-mean을 만들어내는 게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인풋의 정보를 최대한 잘 가지고 있는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잘하게끔 만들어서 ZI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싶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잘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옵티마이즈 문제로 다시 정의를 해보면 리컨스트럭션을 잘하고 싶으니까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친 이 인풋이 실제 인풋과 에러가 줄어야 들어야 된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요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클러스터링인데 이제는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 딴에서 수행되는 클러스터링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는 센터들 잘 찾고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잘 찾자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요 펑션 F와 G까지도 잘 찾자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요거 뒤에 있는 클러스터링 문제를 푸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컴비네토리얼 문제이기 때문에 그 K-mean 방식처럼 풀어야 되는데 요 G랑 F를 같이 학습시켜주는 문제까지 포함돼서 이거는 사실상 기존의 딥러닝 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제안한 방식은 이 오토인코더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클러스터링을 업데이트하는 이두 단계로 페이지를 나눠서 이두 페이지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터티브하게 업데이트를 시켜서 수렴을 시키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센터에 대한 그 클러스터 어사인먼트가 고정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를 만들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될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한다. 당연히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파라미터 즉 인코더와 디코더를 픽스 시킨 다음에 클러스터 어사이먼트 센터를 다시 업데이트 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 방식은 이제 F랑 G가 픽스기 때문에 사실상 요 앞에 있었던 요 수식이 변함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줄여주는 방식은 기존의 K-mean의 형태로 적용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RCB1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텍스트 코퍼스의 데이터셋인데 그 데이터에 적용해 봤더니 다른 딥러닝 모델들보다도 훨씬 더그 클러스터의 중요성, 클러스터의 그런 시뮬러리티랑 헤테로지니티를 측정하는 매트릭에서 다 우수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K-mean에 적용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났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다른 모델들에 비해 훨씬 더 클러스터의 특징들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게이 논문이 제안하고 있는 그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클러스터링 모델들이 이제 제안이 됐었고 대표적으로 타임 시리즈에 대한 클러스터링 모델들도 많이 제안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타임 시리즈가 아무래도 더 복잡해지고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에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요 타임 시리즈의 클러스터링 문제를 굉장히 집중 있게 연구를 했었었고요. 요 클러스터링 연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 조절을 좀잘 못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클러스터링에 대한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을 드리고 그만 어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요런 타임 시리즈를 클러스터링을 할때 우리가 어떤 시뮬러리티 매트릭을 통해서 타임 시리즈가 유사한 걸한 그룹으로 묶게 되겠죠. 그래서 타임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다이나믹 타임 왈핑이 요 시뮬러리티를 구분하는 매트릭으로 활용이 됩니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 같은 경우에는 요 옵서베이션의 길이라던 옵서베이션의 시점이라던가 그 시퀀스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잘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이나믹 타임 마핑을 이용해서 많이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클리니컬 아웃컴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룹으로 표현이 돼도. 그래서 이 클리니컬 아웃컴 관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그런 한그 타임 시리즈를 묶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해석 가능한 관점에서는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노션을 제안했고 실제로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아웃컴이 유사하게 묶일 수 있도록 클러스터링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었습니다. 실제로 학습한 뒤에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다이나믹 타임 마핑이 실제로 굉장히 가깝더라도 클리니컬 아웃컴이 다르면 굉장히 다르게 다른 클리니컬 아웃컴으로 이제 빠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제안한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클러스터에 수렴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논문은 이 템포럴 피노타이핑이라고 불리는 논문이고 제가 ICM에 2020년에 제안했던 논문인데 이 논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XAI의 모델들이 XAI라고 불리는 모델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어떤 종류의 설명력을 제공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선택지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변수 주요도를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피처 어트리뷰션이 맞는 방법일 수 있고요. 그 피처 디스커버리라고 싶다 그러면 피처 셀렉션과 관련된 방법들이 더 알맞는 선택이 될수 있고요.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링에 기반하거나 어떤 그런 리얼리스트 네이버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 더 적합한 익스플레네이션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이 이런 딥러닝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표현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익스플레네이션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 무작정 딥러닝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딥러닝이라고 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랜덤성이 무조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체도 랜덤성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종적인 결과의 로버스네스를 조금 증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여전히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XAI 모델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툴킷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BM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Explainability 360이라던가 PyTorch의 CAPTOM, 마이크로소프트 인터프렛 ML이라고 하는 연구들이 요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툴킷으로 나와 있는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Explainable AI의 기본적인 그 혜택들을 이런 툴킷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모델에 조금 적용해보고, 설명 가능한 형태로 조금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컨셉 보틀렉이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이게 영상에서, 영상의 프레딕션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 단계인 컨셉 벡터라고 하는 거를 넣어서, 그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컨셉들로 저희가 알고 있는 컨셉들로 이렇게 구분을 줘서 그걸 만든 다음에 프레딕션을 하는 문제를 많이 풀고 있는데 그걸 이제 LLM의 프롬프팅에 적용시켜서 컨셉들을 추출해내서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 메타 모델로서의 역할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메소드가 특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긴 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컴플렉시티가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역시도, 설명을 제공하는데 한계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캠이나 그래드캠 방식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다른 모델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설명력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한 메소드가 모든 방식에서 모든 데이터셋에서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모델에 어떤 explainable AI 모델을 적용시켜서 설명력을 체크할 때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델들을 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 쪽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사실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XI 모델로 뭐 이렇게 잘 동작한다라고 얘기하는 할 만한 모델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샤플리 밸류에 기반한 방법이랑 만약에 딥러닝 모델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가 아마 가장 많이 적용 가능한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퍼포먼스를 잘 만드는 모델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 퍼포먼스가 왜 잘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단순히 설명하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잘못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또 다른 또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Explainable AI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